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 세대와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 이 후보는 오늘은 부인 김혜경 씨와 야구장을 찾아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람합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검찰 부실 수사란 단서를 달았는데 처음으로 명확한 특검 도입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하나은행 배당 설계 의혹 등을 검찰 수사가 미진한 이유로 꼽은 뒤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을 테니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라도 여야가 신속히 협의해달라고 썼습니다. 오늘 저녁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전합니다. 젊은 층 관중과 함께 응원하며 특유의 소탈한 이미지를 부각하고 부인 낙상사고와 관련된 억측을 불식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어젯밤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약사들에게서 코로나19 방역용품 수급 등 애로 상황을 듣고 의료 공공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증상이 조금 약하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네. 전부 다 응급실 몰려가면 네. 네. 사실 의료체계도 부담이 되죠. 사실 공공의료체계의 일부라서 그렇죠. 네. 사실 급할 네. 때 밤에 심야에 네. 꼭 필요합니다. 어제 오후엔 서울지역대학언론연합회의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대학생의 고민을 경청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